북한의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자정 넘어서까지 군용기로 전술조치선을 넘은 데 이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어서 약 170발의 방사포 사격까지 감행했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과 우리 정부의 대응,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김동엽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북한의 도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북한이 뭐 좀 너무한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최근 북한이 뭐 이 도발뿐만 아니라 핵무력의 법제화, 그다음에 군사훈련, 연이어서 미사일 발사 등을 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 네. 한미도 어떤 확장국제 강화를 위한 어떤 훈련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전술핵 이야기도 하고 있고 어허. 또 미국 전략자산에 대한 수시 정제 이런 것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런 네. 측면에서 또 뭐 한국의 미국 측에서 지휘부 참수훈련이나 또 선제 타격 계획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강대강의 대치 속에서 악순환이 계속 이렇게 네. 예,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이런 어떤 정말 현재 안전핀이 없거든요. 서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안전핀이 전혀 없는 끊긴 상황에서 네. 남과 북이 모두 이런 전쟁 연습에 몰두한다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우발적인 충돌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건 되게 모순이죠. 결국은 어떤 이걸 통해서 우발적인 충돌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사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대단히 우려스러운 악순환의 반복이다라는 말씀 참 걱정스럽게 들리는데요. 이번에 이러한 도발 뒤에 나올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7차 핵실험 아니겠습니까? 이거 강행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상황을 네. 7차 핵실험과 바로 연결시키는 만한 저는 연결고리가 대단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렇습니까? 물론 핵실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위해 지금의 어떤 군사 행동으로 수위를 올리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 군사적인 행동은 군사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지금에 있는 군사적 행동을 단순히 핵실험을 위한 거라고 하면 지금 군사적 행동에 대한 위협은 사실 별로 우리가 예측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게 없는 거거든요, 사실요. 네. 그런데 사실 7차 핵실험은 더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7차 핵실험은 기술적으로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1차부터 6차까지 네. 북은 벌써 기술적으로 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 전술핵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최근에 북한이 7차례 했다는 훈련 이름도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이거든요. 네. 근데 전술핵이 없는 상태에서 전술핵 운용부대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네. 저는 7차 핵실험이 기술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 만약 하게 된다면 정치적 이유는 좀 필요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정치적 이유로 봤으면 뭔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얻을 게 있어야 되고 또 뭐 미중 관계에서 또 미국을 좀 곤란하게 하는 어떤 그런 큰 카드를 써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 정치적으로 카드가 쓰기는 좀 시기상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 상황을 7차 핵실험과 바로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지금 그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조금 전에 우리 합참이 발표를 했는데요. 북한이 예, 오늘 예. 또 동해 서해에서 동시 포격을 했다고 합니다. 동해 사격 예, 그렇죠. 80여 발, 예. 서해 200여 회 포성. 이거 역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러한 일련의 군사적 맞대응 행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사실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9.19 군사 합의가 네. 지금까지 2018년 이후에 저희가 좀 뭐랄까 하노이가 이제 결렬된 이후에 네. 좀 이틀은 상황이 이었지만 그래도 한반도에 좀 나름대로의 어떤 군사적 충돌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어떤 최소한의 안전핀이었거든요. 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 군사 분야의 어떤 합의가 깨진다는 게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아, 네. 일단 북이 하고 있는 이런 어떤 행동 자체가 대단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이요? 마치, 예, 마치 네. 우리로 하여금 합의를 깨게 좀 종용한다고 이야기하나요? 미끼를 네. 던진다고 생각하나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합의를 깨는 행위 자체야 이번 정부가 선택할 것이고 판단이겠지만 네. 이 합의를 깨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이것이 그냥 대북적으로 대단히 메시지를 전달하고 북한의 어떤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조치일까라고 생각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좀 뭐랄까 조금 더 북한의 의도 또 내심 또 속내를 좀 잘 파악하고 뭐랄까요 이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 보면 9.19 군사합의라는 게 그냥 우리가 군사합의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군사합의가 아닙니다. 9.19 군사합의의 정확한 명칭은요. 네. 역사적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4월 달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자는 의미에서의 군사합의였거든요. 예. 즉 뭐냐면 이
9.19 군사합의는 9.19 군사합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9.19 군사합의가 깨져버리면요. 그 앞에 있던 4월달 뭐 같이 있었던 평양선언뿐만 아니라 이 판문점 선언까지 깨지는 것이고요. 네. 사실 판문점 선언을 우리가 지켰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군사합의와 북한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모습도 있겠지만 네. 판문점 선언의 5조에 그러니까 2조의 1항에 보면 사실 비난 문제가 있거든요. 아, 지난번에 우리가 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가 무너졌던 그 문제도 있고 네.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상대가 안 지키니까 나도 안 지킨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좀 큰 어떤 관점에서 역지사지에서 네. 이런 군사비가 어떤 최소한의 어떤 안진핀이 일단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 이거를 조급하게 합의를 깨고 또 포기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지금 우리 정부와 여권에서 나오는 북한이 먼저 9.19 군사합의 위반했으니 우리가 이 북한과의 합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 말 이런 이야기들은 북한이 원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들립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합의를 깨고 결정하는 게 뭐 정부 선택이지만 예. 조금 더 고민하고 네. 이 자체가 저는 대북 어떤 조치라든가 강경 조치로 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여기서 또 이제 여권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전술핵 재배치 주장 아닙니까? 윤석열 예, 대통령도 예. 듣고 있다.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렇게 여지를 남기고 있는데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북한에 대한 어떤 억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현실성이 떨어지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현실성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한반도 네. 비핵화라는 어떤 정책을 바꿀 수가 없고요. 네. 또 한미 동맹이라는 측면과 그다음에 확장 억제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할 수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뭐 만약에 네. 전술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정말 대치한다고 하면 실제 전술핵 재배치나 이런 언급 자체가 미국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을 또 뭐랄까요 경직시키고 또 뭐랄까 이런 행동을 제약하는 게 아니라 예. 오히려 북한이 지금에 하고 있는 군사적인 행동, 도발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더 부추기고 더 강화시키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역설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명분도 주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런 것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뭐 이런 것 때문에 북이 항복을 할까요? 아하. 오히려 이제 이런 재배치는 북한의 핵개발이나 핵 무력의 어떤 강화 또 군사적인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네. 이게 또 나아가서 어떤 뭐랄까 진짜 된다고 한다면 이 단순히 남북 간의 문제나 한반도 문제를 넘어서서 동북아의 어떤 냉전 대결 구도와 네. 또 핵 군비 경쟁을 격화시키는 측면도 있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단히 좀 생각을 좀 하고 네. 또 이런 것들이 현실적이 떨어지는 측면에서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레토릭으로서 뭐 북이 이렇게 하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뭐 국민들한테 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어떤 말장난식으로 이렇게 던지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란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핵에는 핵으로 식으로 있던 무책임한 주장, 정치권의 주장, 네. 이거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북미의 어떤 군사 행동 이런 것을 끊지 않으면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상호 위협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위협 자체가 네. 서로를 공멸시킬 수 있다,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다는 그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네. 서로 그러한 어떤 위협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런 상황 속에도 서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서로 만나지 네. 못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네. 서로가 우발적인 사태와 오인을 하기 위한 뭔가 연락할 수 있는 어떤 루트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화가 가장 필요하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 하이킥.